나온 대로 몇번 갈게요. 본인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직업이다. 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하든 아니면 뭐 보험 설계를 하든 아니면 뭘 하여튼 뭐 그냥 그런 쪽 일이야. 맞죠? 그냥 안 받아 할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일 하세요? 보험 설계사요. 네, 맞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한테는 즐거움이고. 네, 맞아요. 응? 그냥 돈도 돈이지만이야. 본인은 사주팔자에 큰 돈을 가지고 내가 우지자지하는 욕심도 없고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돈이 싫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큰 야망과 욕심보다 내가 움직이는 거에 만족하는 사주야.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조금 숙기도 없고 뭐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가면은 무슨 광기라는 게 있어요. 이 사주가. 아세요? 제가 광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뭐 네. 본인이 되게 활발하고 남의 말 막 남하고 막 잘 어울리고 아, 네. 되게 무대에 올라가서 막 이런 성격과 사주는 아니지만 네. 본인의 광기가 한국에서 정착하고 못 있는 사주거든. 좀수셔서 그래서 직장을 옮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일하는 형태가 항상 사람과 돌아다녀야 만나고 응. 네. 그냥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또 인사도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내 인생이 아니다. 삶에 낚시 없다. 한마디로 왜? 제가 젊을 때 빨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땡중 땡중 그러거든요. 본인은 땡땡 중사주야. 네, 거기서 땡 하나는 광기다. 그래서 내 광기를 부리고 다니고 그래서 광기라고 해서 뭐 술 먹고 흩어지고 이런 광기가 아닙니다. 본인은. 아시죠? 네. 그냥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고 네. 누굴 찾아오는 것과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지금 그렇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하신다고. 하지만 보험을 하더라도 아니 몇 년 됐어요 보험하신 지가? 지금 한 직장에서는 이제 2년 넘어가서 이제 3년 들어가는 입장이고 또 다른 데서는 2년 하다가 온 거고 되죠? 네. 왜냐면 그래도 내가 돈은 못 벌어. 아니, 말은 편하게 할게요. 내가 목표치에 돈을 벌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직은요. 그렇죠? 네.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5년 차인데 그죠? 근데 왜? 이사주가 돈 욕심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막 도끼도 없는 사주거든. 예? 근데 그냥 즐기는 거야. 힐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돈이거든. 그리고 생각이 약간은 도끼가 없다 보니까 긍정으로 많이 돌아요. 사람이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도끼가 있어야 그렇죠. 챙기기도 하고 그죠? 지키기도 하고 하는데 본인은 그것이 없고 유하다 보니 그래서 내가 땡땡 중사주다 라고 한 거예요. 땡땡 중사주. 그래서 그래도 내 끼를 내 끼가 뭡니까? 뭐 사람들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 이가 아니라 어울리는 그걸 좋아하는 본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부를 좀 해서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베풀 수 있는 사주거든. 이 사주가 왜 땡땡이라고 해도 그 뒤에 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있죠. 네. 아이들을 챙긴다든가 뭐 노인들을 챙긴다든가 아 뭐 이렇게 요양 뭔가 베푸는 무슨 말인지 예. 들으시죠? 응. 그런 거를 해나가는 형태의 삶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내 실속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좋은 보험 들어줘서 챙겨주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사람한테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 고맙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래서 상품을 팔아도 돈 되는 상품 못 팔아. 챙겨주는 상품은 팔아도 제 말 틀린 말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래, 예,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일은 즐겁다 해요. 하지만 이 일로서 내가 떼돈을 벌겠다 뭐 하겠다 생각을 하면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열리지는 않아. 하지만 또 복은 나한테 누가 있냐 보니까 여기 신랑이 당신 복이야. 그래도 신랑이 우둔하고 예? 그냥 둥글둥글해요. 어? 잘 삐지고 토다지고도 할망정 본인 옆에서 우둔하게 둥글게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남자가 흔하진 않아.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죠. 그렇죠. 흠이 있지만 예, 본인 사주에는 그 흠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못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본인 옆에서 우둔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예, 그 이런 우둔이 하나 옆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땡땡을 부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야. 제 말 이해하세요? 네. 예, 맞을 겁니다. 네. 틀리면 틀리다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신랑도 자기 기술로 먹고 사는 사주고 네. 직장을 다니고 무슨 일을 한다 했죠?
철제 만들면서 이제 용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기수직이네요. 네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네. 지사업이 아니고 네. 그래서 두 부부가 그냥 열심히 살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부는 다 싸우고 삽니다. 네, 그렇죠.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가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 밥그릇 테두리에서 이렇게 돌고 살아가요. 그런데 또 자식이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이제 9살이요. 이제 9살. 이제 9살이 이름이 뭐예요? 아이 되지 마세요. 몇 이제 9살 남자예? 네. 그래도 뭐 요즘 세상에 효자가 어딨어, 그죠? 그래도 또 자식이 또 부모를 항상 부모의 근처에 살게 되고 부모와 함께 하게 되고 그렇다고 자식이 어리가 못 나가고 부모 품을 못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를 챙기려고 하는 자식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땡땡 중사주는 뭔가 좀 나한테 실속은 없는 사주나 그래도 내 가족의 운은 있어. 포근함은 있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왜 나중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해나가냐면 뭐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좀 있으면 있겠지만은 저는 뭐 돈을 벌겠습니까? 저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저 신랑도 뭐 건강 뭐 이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특별히 지금보다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좀 힘드실 거예요. 네. 또 이런 시국이잖아. 그죠? 그렇죠. 하지만 요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 또 조금 나아지는 거 있어도 예전 리듬이 뭐 확 좋아진다거나 하는 그 운은 비춰지진 않아.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냥 나한테는 건강한 신랑이 있고 나를 안아주는 신랑이 있다는 것과 옆에 내 좋은 자식이 있다는 거에도 만족하면서 좀 둥글게 살아가는 형태의 삶을 사셔야 잘 사시는 거거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채워지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욕심이 많은 사주도 아니고 응? 티끌모아 태산이라 하잖아. 네네. 그래서 하지만 그 티끌은 모아지니 예? 태산에 가기까지 힘들더라도 조금 우직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신 분은 물어보세요. 솔직히 이제 건강 문제를 좀 애기 아빠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건강이 건강 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재물 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남편이 어제 아프다고 했어요? 특히 아프다는 건 없는데 요즘에 약간 뭐 기관지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뭐 허리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이사진은 원래 허리는 안 좋아. 그리고 무릎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 나이는 젊지만 예? 네. 뭐 아직 젊은 나이에요. 그렇죠. 예, 이사주가 원래 근데 왜 그럴까? 답은 딱 하나예요. 이사주가 지금 하는 일이 철제, 용접에 이렇게 하잖아요. 몸을 많이 쓰니까 다 때가 나가는 거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주의 건강은 항상 거기가 아픈 거야. 농사꾼 사주는 항상 무릎이 약해요. 당연하죠. 무릎을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냥 순리대로 어리가 안 좋아서 위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팔자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도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50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비추는 거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으로 보면은 일단 눈이 안 좋잖아요, 본인이. 네. 그죠? 근데 내 후년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손 댈 수 있잖아요, 눈. 네. 예. 그래서 교정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하세요. 내 후년에요? 왜? 내 후년에. 왜냐면 올해하고 내년은 뭐 레이저를 내든 칼을 내든 지금 사실이 맞죠? 네.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게 칼을 대거나 레이저를 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피를 보게 되면은 나한테 부정이 타는 해고. 한마디로 부정을 타면 뭐가 하겠습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내가 또 그걸 인해서 부작용 안에서 다른 것들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후년에 하면 좋은데 왜 후년에 하라 하냐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죠? 근데 하라고 하냐면은 내 눈을 한번 내가 고치고 나면 예, 내 세상이 또 달라져. 본인 기운도 달라져. 하는 일에서도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본인 기운이 더 좋아지니까. 지금 뭐 눈이 좀 약간 사시라는 게 본인한테 있어서 뭐 컴플렉스까지 가지는 않잖아. 그렇기는 하죠. 그죠? 왜냐면 워낙에 긍정적이거든. 그죠? 저를 똑바로 보고 싶어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게 약간 저도 좀 불편해지긴 해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굳이 안 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눈에 보이니까
내가 아무리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도 남이 그게 문제 삼으면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어? 내가 뭔가 하나가 더 완벽해서 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뻐라, 외모가 좋으라, 아유, 인상도 좋으세요. 응? 곧 오똑하시고, 어? 호감 형이시고, 귀여움 형이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할 때가 있잖아. 네. 근데 그 상대도 그게 어색할 수가 있다고. 그죠? 나는 괜찮아도 상대가 어색할 수 있으면 영업한 부분에서 조금 힘들겠죠. 상대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갈 수 있는 해. 그래서 올해 내년은 칼을 대면 좋지 않을까. 후년에. 네. 칼을 대서 보완해 가면은 또 내가 하는 일이 이상하게 더 잘 돼. 왜? 내 기운이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내가 그 돈을 써서 내가 고칠 수 있대요. 응? 할아버지가. 아, 네. 응. 부작용 없이. 하지만 해오는 내 후년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다면은 본인 기운이 좀 좋아지고 더 당당해질 거 아니에요. 그치만? 네. 사람들한테 아, 제가 조금 못 쳐다봐도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거고. 그치만? 네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더 난 당당할 수 있잖아. 그죠? 상대도 편할 수 있고. 그렇죠. 굳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얘기고 그 얘기 할 시간에 차라리 상품 하나 더 얘기해 주겠어. 그죠? 그래서 그 후년에는 꼭 손을 대세요. 네. 미루지 마시고 고칠 수 있다니까. 부작용 없이. 하지만 네. 후년입니다. 네네, 후년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앉자마자 그닥 뭐 표정에 뭐가 좋지 않아서 뭐가 막아 껴서 뭐 자식이 아파서 이런 점사는 아니야 본인은. 그냥 언젠가 내가 해뜰 날이 있겠습니까 와. 그죠? 내 신랑이 조금 골골한데 괜찮을까 와. 뭐 너무 또 뻔한 점사겠죠. 뻔한 상황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해뜰 날을 기대를 하잖아. 대기업에 돈이 수천억 수백억 수조원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해를 못 봤다고 생각해서 자꾸 욕심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있으나 없으나 기다리는 해는 똑같이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사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뜰 날을 지금도 그냥 편안하진 않아도 그냥 이 상태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야. 보이네? 그리고 발전을 왜 안 하겠어요? 노력하는데. 하지만 지금 본인 제가 아까 또 눈으로 가요. 고치세요. 고치면 네네. 밝아져. 본인 기운이 밝아지면 또 본인 주변도 더 밝아진다는 거야. 또 더 어두운 것보다 밝은 걸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런 말 들어보죠. 기운에 의해서 살고 기운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아 됐어라고 생각하지 않은 세월이 있겠지만 누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쭉 지내고 적응 잘하고 또 그러니까 뭐 남들 앞에서도 그냥 떳떳하게 그냥 영업직이잖아. 본인 성격이 좋다고 했잖아. 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즘에는 이뻐지려고 성형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더 남들과 좀 같으려고 그죠? 약간 모질한 부분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안 해? 그래서 후년에는 하세요. 알았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당당해지고 상대도 또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로서 또 영업도 더 채워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항상 내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눈에서 내가 한 박자 내가 좀 밑으로 끌리고 내려갔던 삶이야. 아세요? 네. 네, 틀린 말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남들과 같이 내가 뭐가 조금 여기에 부족하니까 요거 좀 이해하세요라는 시작하는 영업보다도 그냥 아셨죠?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공약을 하는 영업을 뛸 수 있는 해가 간다면은 네, 성과가 더 좋을 거예요. 일도 더 재밌고. 알았죠? 네.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그죠? 고칠 수 있는데 왜 안 고쳐? 그래서 후년에 꼭 하세요. 네네. 아셨죠? 네. 돈 아끼지 마시고. 내 건강은, 건강, 돈보단 건강인데, 돈을 써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당연히 써야죠. 빚을 내서라도. 건강은 빚으로 지키면 현명한 거야. 근데 빚 내기 싫어서 내 건강을 쇠약하게 한다면은, 그거 어리석은 거야. 나중에 더 큰 돈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큰 돈이 나가든 안 나가든 네. 상관없이 건강이 먼저죠. 그렇죠. 건강해야 돈도 버는 거고 돈도 갚는 거잖아. 그죠? 네. 아무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빚을 낼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 몸이 아프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거는 누가 욕 안 해.
근데 나 돈이 좀 없어서 좀 네가 도와주고 있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다 틀리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디가 아플 때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죠? 네네. 그러니까 챙기세요. 네,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뭐 적어야 되는 건 없고 아셨죠? 네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원래는 여기 올 때 신년 운세 그러니까 내년에 는 뭐 이렇게 또 좋은 일이 뭐 있을지 아니면 또 나쁜 일이 생길지 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뭐 알아보고 조심하려고 원래 온 거거든요.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네. 그 내년 운세가 근데 칼은 후년에 대해서 꼭 눈을 꽂히시고 네. 응? 꽂히시고 그 다음에 내년과 후년은 뭐 신랑도 그렇게 크게 뭐 몸수가 이게 이건 없어요. 쭉 그냥 파스라도 붙이고 뭐다가 하면 지나갈 수 있는 행운들이야.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크게 터지는 건 없다고 했잖아. 그건 인생에서 쭉 전체적으로 봐준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 뭐 내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자면 조금 익숙해지고 자면은 요즘 코로나 달고 살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영업이 자연스러워지겠지. 그러면 조금 지금보단 낫겠지. 하지만 크게 뒤집히거나 크게 내려앉거나 내가 근간은 없으니까 내년 해운도 올해와 좀 비슷하다. 하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뭐 절망할 건 없어요. 올해도 잘 사셨어. 응? 내년도 올해 크게 변화 없이 가. 뭐 직장에서 잘릴 일도 없고, 응? 신랑이 직장을 간둘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뭐든지 일 아니면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은 내가 보기 2년 뒤에 그 얘기를 해줬고, 칼 대지 말라고. 네. 내년하고 후년은. 그리고 후년에는 꼭 칼을 대시라고. 그죠? 또 방치하지 마시고. 네. 아시죠? 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아이는 아이로 봐도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제가 아까 얘기한 부모 옆을 떠나지 않는 아이야. 항상. 혹시 저희 할머니가 조금 나이가 있으신데 그렇 할아버지 곁으로 가시거나 그러진 않겠죠? 할머니가 올해 몇이신데요? 올해 이제 90. 90? 네. 그래도 안전한 곳에 계시고 할머니는 네? 그리고 쉽게 표현해서 아직까지 정정하세요. 그러신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굳이 90이 넘으셨으면 물론 돌아가실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서 이제 뭐 거의 또 100세 가까워지시잖아. 근데 이 할머니는 정정하세요. 그리고 이 둘러싼 복이 명이 길습니다. 아 명이 길어요? 예. 제가 몇 살까지라고 찍어 말한다면은 97세까지는 예, 사실 것 같아. 더 사실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건강하셔요. 식사도 잘하시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굳이 뭐 지금 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것은 약한 마음이고 해운으로 봐도 모두 다 괜찮습니다. 네. 친정이든 이렇게 애기 아빠 쪽이든 다 이렇게 그래도 그냥 두루두루 올 이제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쪽이 친정인데 상은 없어. 집안에 근간 적어도 3년은 상이 없어요. 상이 없으면은 뭐 그럴 일도 없다는 거죠. 네. 뭐 사람이 다치고 병원에 갈 수는 있겠지만 돌아가실 사람은 양쪽 집안에 상부 그림 사람이 없어. 본인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았죠? 네. 잘 보셨어요? 네. 네. 왜냐면 더 크게 이렇게 물어볼 그가 아니야. 없어. 근데 그래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네. 문제가 없으면 좋지. 문제가 그렇죠. 없는데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거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셨죠? 네. 화이팅. 네. 예, 하시라고. 네네. 이거 내후년에. 네. 네, 후년에. 네네. 내년 올해하고 내년은 안 되고. 네네. 후년에는 꼭 하시고. 네네. 미루지 마시고. 알겠습니다.